네, 오늘 개막한 2024 부산 비엔날레가 65일간 부산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36개국 78명의 작가가 참가한 본 전시회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투명한 플렉시글라스로 제작된 수백 개의 창.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베일은 모종의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조각난 지구본은 꿈꾸던 유토피아가 아닌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심코 던져 산산이 부서진 세상 속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Ideas of power and enlightenment in relation to concepts and themes relevant to Busan and how that might intersect with ideas of Buddhist enlightenment. Everything gets corporate, monetized, and a business. So they invite you to think about currencies and what alternative currencies. 올해 부산 비엔날레 주제는 어둠과 보임의 역설, 즉 어둠에서 복입니다. 무순적 상황에도 새로운 가능성은 열려 있고 높은 차원의 자아를 찾아 인간과 자연의 위치가 어딘지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36개국 78명의 작가가 참여한 부산 비엔날레엔 353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로 출품한 이후에 8월 개최는 처음인데요. 방학과 휴가를 맞아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을숙도 부산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한성 1918, 초량동 옛가옥, 부산 근현대 역사관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부산의 맛을 더했습니다. 사운드 프로젝트 특화 전시와 코스튬 DJ 공연, 펜스타 크루즈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는 2024 부산 비엔날레는 10월 20일까지 65일간 원도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